집권 여당과 공영 방송이 사실상 원팀을 이루고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MBC입니다. 국정원 사찰 연루 의혹, LCT 의혹, 내곡동 의혹 등 야당의 후보를 공격하는 거의 모든 핵심 쟁점들은 KBS를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 이슈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일반인 시민들이 제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력 깊숙한 곳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3월 26일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청량 현장에 있었다는, 제가 그 당시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정인하는 사람에 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유럽몰이를 하는 불소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보도의 실무자인 정치부장 최문호, 송명훈 기자도 문제가 있다. 보도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부정선거운동죄,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과 KBS 보도 관련자 사이에 모종의 미략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지기를. 편파 보도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오세훈 후보 지원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 후보를 향한 청년층의 높은 지지와 관심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순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다는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관위 항의 받는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KBS 뉴스 9시 보도는 여당 1등 선거 운동원이었고